네, 이어서 광주 서구갑 서구을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광주 서구갑 예비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하헌식 예비 후보입니다. 직업은 자유한국당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조선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대외협력 외래교수입니다. 다음은 민중당 김주엽 예비 후보입니다. 직업은 정당인,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김성한 예비 후보, 직업은 목수입니다. 순천대 축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신당 김명진 예비 후보입니다. 정당인입니다.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예비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남재 예비 후보입니다. 프리랜서 시사평론가입니다. 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전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았습니다. 전 KBC 광주방송 따따붙다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예비후보입니다. 정당인입니다. 성균관대 대학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삼석 예비후보입니다. 정당인입니다. 중앙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신당 천정배 예비후보입니다. 정치인이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을 맡고 있으며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유종천 예비후보입니다. 정치인이고 호남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노회찬 원내대표 정책특보였으며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수호 예비후보입니다. 정당인이고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1학년 재적했습니다. 전 국가혁명배당금당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에 있으며 허경영 하늘공순례단 광주광역시 순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윤 예비후보입니다. 명략 심리상담사며 전 퀀텀에너지 호남지사장에 있습니다. 현재 JGP 기능신발 직영 광주광역시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정강선 예비후보입니다. 직업은 일용직입니다.